워스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저희 채널에서 축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축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 제일 즐겨보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 프로레슬링이거든요. WWE와 AEW에 저는 엄청 팬이라서 그쪽 영역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데, 뭐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쪽은 사실 좀 관심이 없어요. 근데 오늘 오후부터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 같은데 조 플리저 형님의 새로운 음악이 드랍된 거를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고, 근데 조 플리저 형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눕독 형님과 함께하는 음악이 올라왔으니까 들어보라는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어요. 사실 조 플리저와 스눕독의 작업은 처음은 아니죠. 저는 얼마 전에 나온 그 스눕독 유튜브 계정에 또 올라온 음악을 또 저는 들은 적도 있고, 이번 스눕독과 조 플리저 형님이 같이 한 이 곡의 제목은 파이어니어스입니다. 파이어니어스, 개척자들이라는 뜻이죠. 자, 이 곡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. 배경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. 자, 이 곡은 조 플리저 형님이 지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슈퍼리그의 풋볼 클럽 조르 다룰 탁짐 FC를 응원하기 위한 응원가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조르 다룰 탁짐 FC가 어떤 팀인지를 검색을 해보면 ADT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불리고 있네요. 현재 말레이시아 슈퍼리그라는 축구 리그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. 1972년에 창단이 되었고, 말레이시아 슈퍼리그가 말레이시아 그 축구 리그 중에 최상위 리그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.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한테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응원가를 만든 것 같은데 조 플리저 형님이 스눕독을 데리고 왔다는 거, 진짜 이거 좀 대단합니다. 사실 스눕독 형님은 에이시안 힙합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시죠. 워낙 뭐 많은 아시안 힙합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. 사실 한국에서도 싸이하고도 예전에도 작업해서 심지어 한국에 와가지고 뮤직비디오까지 찍고 가신 형님이셔서 참 친숙하죠? 네, 저도 뭐 스눕독 형님을 뭐 워낙 또 좋아했고, 저는 뭐 한국에 내한했을 때 스눕독 콘서트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. 워낙 뭐 전설적인 웨스트코스트의 버스시니까 더 이상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.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. 이게 뭐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무래도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정신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솔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허슬해서 원하는 성취를 이뤄내려면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. 네, 어쨌든 좀 멋있고 남자답고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인데 저도 한번 이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스눕독과 조 플리저가 함께한 파이어니어즈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유니폼도 멋있어. 아, 사실 이런 좀 멋있는 응원가가 있으면 선수들도 좀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. 들었죠? LBC2, JDT, You Chill With The Pioneers. 이 가사 한 문장이 벌써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한국의 K리그 풋볼리그도 굉장히 큰 리그인데, 근데 솔직히 이런 멋있는 응원가? 저 힙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응원가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좀 부러운 점도 있어. 야, 말레이시아 자국 리그에 절실이 있고 스눕독이 랩하는 이런 걸 보면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도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.
야. 이 형의 폼은 한결같다는 거예요. 되게 변하지가 않아. 랩 스킬은 뭐 예술이고, 요즘 또 그 데스로 레코드를 다시 되살리려고 데스로 레코드의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. 스눕덕이 이끄는 데스로 레코드는 또 어떻게 발전될지 난 너무 기대돼 사실. 사실 이 파이어니어즈라는 말 자체가 꼭 이 JDT라는 팀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진 말이기도 하지만, 사실 스눕독이나 조 플리저 형님이나 파이어니어즈라는 수식어는 붙여도 이상하지가 않죠. 특히 조 플리저 같은 형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로 말레이시아 힙합 역사에 있어서 어찌됐든 파이어니어 같은 형님이니까. 아, 제가 고등학생 때 조 플리저 형님이 몸담았던 투펫이라는 그룹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제 고등학생 때부터. 예. 네, 그러니까 진짜 말레이시아 힙합을 지금의 레벨로 이끌어놓은 파이어니어가 맞죠. 아, 내 마인드가 무기고, 아, 시간이 돈이라면 나는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아, 나 이런 가사 너무 좋아. 진짜 대단한 축구팀인가 봐. 한국 K리그도 이런 좀 광팬들이 좀 이런 문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. 되게 좀 뭐라 그럴까, 뜨거운 응원들과 뭔가 경기장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내가 속한, 내가 지지하는 팀의 어떤 팬이라는 게 자부심이 진짜 큰 사람들이거든요. 오, LBC to JDT. 아, 진짜 이거는 진짜 빅 이벤트다. 야, 스눕독 형님이 JDT 절지를 입고 와서 딱 퍼포먼스 하는 것부터가 뭐. 아, 진짜 멋있네요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눕독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, 스눕독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 진짜 스눕독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독특한 랩 스타일도 한몫하지만, 저는 요즘에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도 나이가 5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. 근데도 작업량이 웬만한 젊은 래퍼들보다 더 많이 해요.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더 많은 음악들을 녹음을 하고,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지금 이 와중에도 조 플리저랑 협업한 뮤직비디오까지 찍었단 말이야. 와, 진짜 허슬 앤 그라인드 하는 이 스눕독 형님의 모습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죠. 와, 그리고 뭔가 힙합에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뭔가 자국의 힙합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씬을 바닥부터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류의 음악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파이어니어들을 진짜 존경하거든요.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파이어니어라고 한다면은 뭐 서태지라는 사람들도 있겠고, 어찌됐든 양현석 씨가 이끄는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있고, 타이거 JK 형님이 있었던 드렁크 타이거,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 힙합이 이만큼 올라왔거든요. 조 플리저 형님이 있었던 투펫이 있었으니까
저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힙합이 또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스눕덕 형님이나 조 플리조 형님 같은 사람들의 그 파이어니어라는 수식어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고, 또 그게 또 이렇게 축구팀 JDT와 연결이 돼서 뭔가 이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또 마인드를 고취시키게 만드는 음악까지 만드는 거 보면서 아 이건 진짜 멋있는 이벤트다. 아마 제가 JDT라는 팀을 잘 모르지만 JDT를 서포팅하는 팬들한테 조 플리즈 형님과 스눕독이 이렇게 나란히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응원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아 이거는 뭐 가치가 대단한 거죠. 부럽습니다. 한국 K리그가 좀 큰 리그인 거는 맞긴 한데 좀 이런 멋있는 뭔가 아티스트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이런 멋있는 뭔가 응원가를 딱 만들어주는 이런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편으로는 제가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진짜 멋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